야, 너 괜찮아? 많이 아프겠는데? 에이, 이 정도 갖고 아프다고 하면 안 되지. 야, 만져봐도 되냐? 오, 진짜 안 아프나 보네. 아씨, 졸라 아프네. 흠.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남들과는 좀 다르단 말이야. 천재는 아니지만 확실히 노멀하지는 않지. 크크. 얘들아, 3차 어디 갈래? 노래방? 볼링? 야, 넌 지치지도 않냐? 지치기는 무슨. 크크. 이제부터 시작이지. 피곤하지만 급 다운되면 애들이 이상하게 보겠지? 생각보다 할 게 많지? 많다 싶으면 옆에 최 대리님에게 부탁해봐. 아니야, 그래도 내 일인데 내가 해야지. 최 대리님도 하는 일이 있는데. 이 정도면 괜찮겠지? 야, 참으면 병돼. 너도 걔한테 한 소리 해. 아니, 괜찮아. 굳이 그런 일로 힘 빼고 싶지 않아. 하, 내가 답답하다 진짜. 너 오늘도 알바 가냐? 응, 당연하지. 진짜 열심히 산다. 크크. 좀 쉬고 싶지 않냐? 난 쉬면 오히려 좀이 쑤셔서. 크크. 뭐라도 해야 됨. 저거 거슬리는. 올해까지 돈 모아서 해외여행도 가야 하고 살도 좀 빼야 하고 영어 공부도 해야 하는데, 아, 그리고 10년 정도 후에 내 집 마련도 하고 싶은데 생각할수록 할 게 많군. 흥, 그 내용 진짜야? 아마 맞을걸? 아니,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. 한번 찾아볼게. 야, 뭐 대충 그러려니 해. 내 사전에 대충이라는 건 없는 거 알지? 크크. 야, 너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? 아, 별거 아니야. 크크. 응, 맞아. 신경 쓰지 마. 아, 그래? 아, 뭐지? 겁나 신경 쓰이네. 내 얘기했나? 아, 안녕히 가세요. 제 진상인데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할 필요 있어?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던데. 그래도 일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. 혹시 사시는 곳이 어떻게 되세요? 저 잠실 쪽에 살아요. 아, 그래요? 아, 어색해. 뭔가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아. 얘 요즘 너무 선을 많이 넘는데 손절해야 하나? 그러기엔 오래 만나긴 했는데 어떡하지? 요즘 시대에 누가 바보같이 이걸 손으로 치고 있어. 이렇게 자동화하면 얼마나 편해. 개꿀. 크크. 난 앞에 있는 거 전부 상관없는데. 크크크크.